무조건 덮고 덮고 덮! 알라고 있습니다.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은 네 승리의 신곡 셋셀테니로 네 음치 몰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피드백은 어디서 받아요? 노래 못 부르는데 고맙습니다. 피드백 고맙습니다. 받고 싶어서 지금 네이버 한번 로그인해 볼게요. 보냈어요. 아, 원곡 들으면 어떡해요? 오, 아이돌 노래를 불러주셨대요. 그냥 뭐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딱 이거를 부르셨다라고만 얘기하시거든요. 들어볼게요. 이사할 가족 속엔 네가 있어. 너 말해줘도 모를 거야. 그런 자태를 가졌으니 눈은 내 후드보다 높을 거야. 조금 새삼스럽지만 결국 다 동물이란 생각을 해. 표정 왜 이러세요? 내 용체가 빛나는 건 심장에 압박이 와서 그래. 표정 이유를 굳이 말해야 돼. 이쯤 되면 알아야 돼. 넌 내 몸과 마음을 거꾸로 뒤집어.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내 곁에 누가 있다 해도 착하시네. 와, 내가 셋셀 테니 넌 다 넘어와. 원, 투, 쓰리! 원, 투, 쓰리! 내가 셋셀 테니는 딱 넘어와. 원, 투, 쓰리! 이거 혹시 방송 보게. 아, 저 웃어서 죄송합니다. 착해! 착해! 아니, 혹시 착해! 이거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? 착하시네요! 보세요. 3. 아, 진짜 어려워요. 노래. 원두 쓰리. 이사할 가족 속엔 네가 있어. 너 말해줘도 모를 거야. 아, 진짜 너무 어려워요, 노래. 아, 본인이세요? 그런 자태를 가졌으니 눈은 내 후드보다 높을 거야. 어. 뭐가 오해? 예쁘시면 다예요. 그냥 뭐 어떤 피드백을 원하실까요? 피드백 할 때 되게 세게 말하거든요? 네네. 세게 말할까요? 아니면은 좀 상처받지 않게 뭐 유하게. 세게 말해주세요. 세게 말해주세요. 세게요? 노래 하지 마세요. 내용체가 빛나는 건 그냥 저 가수예요! 노래를 답이 없네요. 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아, 16살이에요. 아, 발라드는 16살이래. 발라드는 그, 잘하는데. 아니야, 16살이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. 주작은 아닌 것 같아. 16살이잖아. 주작은 아닌 것 같다고요? 주작이에요. 내 곁에 누가 있다 해도. 아니, 근데 16살 맞는 것 같아. 이게 알지? 약간 그 초딩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 뭔지 알지? 오예워. 아니 근데 들을수록 좋다고 누가 채팅창. 아, 들을수록 좋다고? 애니 넌 다 넘어와. 원, 투, 쓰리. 이게 너무 웃긴데. 원, 투, 쓰리. 발라드는 잘하는 거 근데 들을수록 좋다.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이라고? 그 발라드 노래를 나중에 혹시 친구 시간 되면 한 번만 불러줘요. 누나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. 뭐라고 할까. 그냥 음이 있잖아. 이렇게 네. 한 음으로 이게 두두두두두두두두 돼 있거든? 그냥. 네. 친구가 도레미가 없어요. 레미 도레미. 다른 노래 들어보고 싶은데. 이제 너무 개성있네. 아, 그럼 제가 발라드 녹음한 것도 보내볼게요. 아니, 잠시만요. 살짝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이라던가 체구라던가 좀 그런 게 뭔가 막. 아, 5분만요. 알겠습니다. 5분만 기다려. 뭐 체구 뭐야? 되게 크고 여드름 많을 것 같다고요? 약간 이 목소리만 들어봐도 살짝 어떻게 생겼을지 다 보이지 않냐? 저 이렇게 생겼어요. 저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냐? 보냈어요. 아, 네네, 보낼게. 확인해 볼게요.
건대 몰카 이번에는 역캠 한달 수영님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과연 이번까지 속을지 몰카 끝까지 당해 줄지 제 목소리를 잘 모르시거든요. 네이버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? 네, 여기 시청자분들도 막 어, 야, 이 노래 중독성 있다 계속 이러시는데 다행히도 어, 아무도 모르세요. 셋셀텐이 불러줬던 친구가 왔다 발라드 보내줬거든요. 모든 날 모든 순간 보내줬어요. 네 맞아요. 들어볼게요. 벌써 웃으시는 거예요?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? 아.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. 귀여워.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. 귀여워. 귀여워.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.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. 친구 혹시 추워요? 아 에어컨이 추워요. 저 에어컨 고단했던 이란 휴식처.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. 긴 말 안 해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.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. 뭐야 여자야? 아 몰라 끝까지 몰라. 아니 끝까지 몰라. 아니 그냥 노래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봐요. 웃을 수 있을까? 남자야? 남자라고?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한 번 더 듣고 있어. 어 판단하고 있어. 지킬 테니. 남자라고? 후님 말하면 안 돼요.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.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. 나는 아니 근데 이렇게 너 하나로 충분해.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. 아니 그러면은 친구 16살인 거 맞아요? 아니요 30살이에요. 남잔데 16살인 거야? 그래서 이렇게 미성을 내는 거야? 아니요 목소리가 그... 너무 이쁜데?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살짝 뇌정지가 와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. 아니요 30살이요. 그러니까 친구가 16살인 거예요? 아니요 30살이요. 가슴이의 꽃이 피... 어? 모든 날 모든 순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뭐라고 감히 현웅님을 감히 현웅 아직도 몰랐다고요? 제가 뭐라고 감히 현웅님을 피는 제가 뭐라 그랬죠? 죄송합니다. 아 뭐 아, 모르겠습니다.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고요. 일단 죄송합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감히 현웅님을 피드백했네요. 죄송합니다. 과하시네. 리액션이 과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오늘 사과 많이 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. 네, 제가 뭐라 그래? 저 실수 안 했죠? 여러분, 저 실수 안 했죠? 저거. 욕 안 했죠? 네, 욕 안 한 것 같거든요? 제 기억에 욕 안 했거든요? 욕 안 했죠? 그죠? 저 욕 안 했죠? 아, 나 노래하지 말라 그랬어, 내가? 내가 노래하지 말라 그랬어. 왜 노래하지 말라 그랬어요? 뭘 간섭고! 미쳤네요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진짜 미쳤... 아, 땀 나는 거 봐. 아니 소영님 한번 할까요? 아 네네 좋죠. 땀이 많이 나시네요. 아니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하신데요. 아 내가 언제 노래 아 내가 노래 그만 부라 그랬어? 아 진짜 내가 아 제가 진짜 노래 그만 두라 그랬어요? 네 아 네 그만 두라고 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콘텐츠 중에 죄송한데 그런 간단하게 탐방 한번 네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아프리카 BJ로 활동 중인 한달소영입니다. 싱어송라이터 한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노래도 만들고 부르기도 하고 뭐 많은 방송들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음악방송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고 상담도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평일에 5시부터 방송합니다. 놀러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
자, 그럼 리액션이나 노래 좀. 노래 안 하나, 리액션 안 하나? 노래 안 하나, 리액션 하나? 자, 뭘 그럼 해야 될까? 노래? 네, 노래를. 그러면 현웅님이 뽀뽀뽀를 불러주셨으니까 또 현웅님이 뽀뽀뽀를 불러주셨으니까 제 영상 보고 뽀뽀뽀 불러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저도 뽀뽀뽀를 불러드릴게요. 여자 버전으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앞에서 뽀뽀뽀를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부담스럽네. 갑자기 아유, 사실 좀 부담스럽네. 뽀뽀뽀 불러드릴게요. 와, 엄청 깨진다. 아, 그대 오늘따라 입술이 예쁘네요. 아, 예전부터 입술이 예쁜 건 알았어요. 또 물론 눈도 커도 귀도 모두 다 예쁘지만 립스틱을 꺼내지 마요. Oh, yeah. 어차피 이따 지워지니까 사실 아까 그대 모르게 립밤도 발라놨어요. Oh, 이것 봐요. 지금 촉촉해요. 얼른 나를 보며 다가와서 그대여 뽀뽀해주세요. 다 틀렸다. 여기다 뽀뽀 해주세요. 볼 말고 입술이야. 달콤한 뽀뽀 해주세요. 지금 눈 감았어요. 한 번 더 뽀뽀 해주세요. 한 번은 아쉬워요. 잠깐만요,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 마요. Oh, yeah. 오늘은 왠지 아쉬우니까 사실 어제 야경이 예쁜 벤치도 알아놨어요. Oh, 이것 봐요. 우리 둘 뿐이죠. 얼른 나를 보며 다가와서 그대여 뽀뽀 해주세요. 볼 말고 입술이요. Oh, 여기다 뽀뽀 해주세요. 망설이지 말아요. 달콤한 뽀뽀 해주세요. 지금 다리 네, 제 리액션 겸 노래로 그냥님의 뽀뽀뽀 들려드렸습니다. 그냥님의 뽀뽀뽀라는 곡. 감사합니다. 여자 버전. 아, 가사 틀렸어. 실화냐? 가사 틀렸잖아. 너무 좋았어요. 이럴 때 가사를, 난 진짜 멍청한 거 같아. 역지. 이럴 때 가사를 틀리지? 가사 틀렸잖아. 너무 좋았어요. 이럴 때 가사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역지. 그럼 금요일날 봐요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전 들어가 볼게요. 안녕.